이와 같은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 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들이 함께 살던 집은 누가 가져야 할까? 대도시의 환경 오염을 분담해서 책임질 경우 누가 얼마나 분담해야 하는가? 공해에 위치한 대륙붕에서 광물 자원이 발견된다면 어느 나라가 개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매우 다른 듯이 보여도 이들은 모두 공정한 분배, 분담 원칙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공정한 분배, 분담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연필 20자루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면 한 사람이 몇 자루씩 가져갈까요? 두 사람이 케이크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면 어떻게 자르는 것이 좋을까요? 나는 셈과 분수를 배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접했을 것이다. 여기서 똑같이라는 말은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을 뜻한다. 도대체 공평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초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암묵적인 두 개의 가정이 숨겨져 있었다. 우선 나눔의 대상이 되는 연필과 케이크가 모두 균일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가정은 나누어지는 몫의 양이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몫의 질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일 20자루의 연필이 제각각 다르다면 어떻게 나누어줄까? 케이크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물과는 관계없이 크기만 같다고 공평하게 분배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 연필과 케이크를 나누어 갖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는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좋아하고, 누구는 육각형의 연필을, 누구는 빨간 색깔의 연필을,
이렇게 좋아하는 연필의 종류가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연필을 갖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크의 경우는 선호도에 있어 더 심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지만 이를 마다하고 생크림 케이크를 더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으며 비만 때문에 케이크를 먹지 않겠다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수학 문제에서는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배 문제를 다루는 나눗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이 배어있는 실제 상황은 복잡다단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상 분배를 둘러싼 인간 세계의 갈등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푸생의 작품 솔로몬의 재판은 구약성서 11개에 등장하는 유명한 분배 문제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하고 명하였고 이에 아이의 친어머니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의 결말은 살아있는 아이가 친어머니에게 무사히 돌아갔다는 내용이지만 이 또한 분배의 문제에 있어 무조건 나눗셈이나 분수 같은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제시한 두 문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풀이하는 단순한 수학 문제라고 쉽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왕자의 난이라 부르는 유산 상속의 문제도 분배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집과 토지, 예금, 주식, 값비싼 보석과 그림 작품 등을 둘러싼 다툼과 소송도 연필이나 케이크 분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배 문제도 역시 그 하나의 예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늘 공평한 분배 문제라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정치계에 논란이 되는 양극화란 문제도 국가의 재화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한 곳에 치우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결국 이 문제의 해결도 공평한 분배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 내전 결과에 따른 영토 분할 문제, 1994년에 환경 공해 해결을 위한 비용 분담 문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해상의 각 나라 사이의 영유권 문제가 모두 공평한 분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은 이처럼 분배하는 재화와 분배받는 대상의 가치체계가 맞물려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연필 분배나 케이크 나누어 주기와 같은 초등학교 산술로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물론 수학은 고대 유클리드 계학 수준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학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이나 사회학의 여론조사 등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수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